가장 많은 관심을 부른 키워드와 화제의 스타들 소식까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를 전합니다. 스타앤 이슈. 이서진 씨가 배우 L 씨와 관련된 추측성 루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보다 저는 내일이 더 잘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폭로글에 배우 L 씨로 지목돼 곤욕을 치른 이서진 씨.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잠수 이별을 주장하는 한 폭로글이 시작이었는데요. 해당 글이 올라온 뒤 이니셜과 나이, 예능 활약 등이 언급되며 추측이 무성해졌고 일각에서 배우 L 씨가 이서진 씨라는 루머가 제기됐습니다. 각종 온라인에는 폭로 대상인 L 씨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작성자는 해당 글을 삭제했는데요. 이 글이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L 씨가 배우 이서진이 아니냐는 추측성 댓글들이 달렸고 실제로 L 씨의 소속사에 문의를 하는 취재진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지속해서 확산되자 결국 이서진 씨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L 씨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밝힌 것. 또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입장을 전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루머가 돌게 되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사자는 자신의 명예에 심형판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그 소문을 사실로 간주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사들은 사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앞으로 흔들림 없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을 예고한 이서진 씨. 예능 프로그램 서진인의 시즌2 촬영을 위해 3월 중 아이슬란드로 출국할 예정이고 제가 평소에는 굉장히 잘 웃는 편인데 네. 뭐 주로 나영석 PD랑 같이 일할 때만 많이 안 웃는 것 같아요. 네. 웃을 일보다 화낼 일이 더 많으니까. 본업인 연기로도 안방을 찾습니다.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의 특별 출연에 올 상반기 연기하는 모습도 보여줄 예정인데요. 제가 예능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연기를 안 하려고 한 거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항상 연기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흔들림 없는 활동을 예고한 이서진 씨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